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 귀여운 꼴찌 역할로 나왔던 지금도 귀여운 엄규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 귀여운 꼴찌였어요? 네네. 아, 우리 또 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다큐멘터리에 7년 전에 나왔던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큐 그 촬영할 당시에 두 분 나이가 이제 그 17살. 네.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24시요. 아, 지금은 이쁘게 군 복무. 군 복무 중이에요. 아, 그때는 귀엽게 학창생활, 지금은 이쁘게. 아, 그때는 귀엽게, 지금은 이쁘게. 네, 이쁘게. 네. 아, 좋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요. 현재 이렇게 의대를 6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그중에 맞아요. 5년에 해당하는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 이제 본과 3학년이구나.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약간 또 좀 얼굴이 그 얘기를 듣고 해서 그런지 전형적인 의사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예, 의학 박사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저 드라마에서는 이제 최우숙 씨하고 김다미 씨가 예. 남녀 학생의 그 로맨스가 좀 담긴 예, 그런 예.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 보면 저도 보거든요. 아 되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되게 부럽다. 최우숙 씨가 그러니까 본인이잖아요. 그 에피소드 가운데 저건 난데 뭐 이런 보시다가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었습니까? 네, 좀 말이 좀 느리더라고요. 예, 예. 네, 저도 말이 좀 느리고 아~ 그리고 미술도 하셨고 그림 계속 그리시는 맞아요, 맞아요. 네. 짧게 입시미술 한번 짧게. 와, 입시미술 살아있네 그냥. 그리고 그 비 오는 신이 있었어요. 아, 아까는 제가 분명히 했는데 대기 불안정. 지금 우리나라 상층에는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져서 강한 상승 길이로 인해서 비구름이 갑자기 발달. 이상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냐, 사람 피곤하게. 네, 저는 이제 도윤이랑 산에 가는 씬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물을 먹는데 갑자기 도윤이가 물은 얼마나 FP가 등장할까? 어? 산에서 물 먹는 데까지 그런 얘기 해야 돼? 드라마에서도 그런 비슷한 아 거기 또 아 참고를 했구나. 옆에서 촬영하는 게 너희들 공부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경험을 주길 바란다. 선생님, 이 문제를 로피트의 정리로 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하는 거야, 동지? 첫 수업부터 난관입니다. 너 때문에 등교 시간 30분 빨라진 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네 시간을 얼마나 구제해 주고 있는 걸까? 규민이는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도윤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나오는데요.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규민이. Friday.